요즘 초상 퀴즈에 푹 빠졌거든요. 당분간 커뮤에 퀴즈 올리고 1등으로 정답 맞추시는 분께 밥 먹건 드리고 있어요. 추가로 집보가 드리는 쿠키도 집으로 보내드린답니다. 아, 탱탱거리 언니 역시 불쏘해주네. 응. 근데 모두들 쿠키 잘 받았지? 이따 초상 퀴즈 나가니 모두들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는 안식 시간 갈까요? 심심하다. 심심해! 그래! 심심한데 잘 놀라놔야겠다. 아, 맞다. 여러분, 저 오늘 올린 초키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그거 저희 엄마께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셔서 계속 머리 짜면서 늘 3시간 만에 만드신 초코였는데 별로였다니 어쩔 수 없죠. 이 정도면 됐겠지? 어? 어? 잉? 이게 아닌데? 어, 네! 하하하. 옹 바다 안녕. 왜? 어? 야, 그거 좀 쑥스럽대. 할머니 옷 같았어. 70년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온 듯? 좀 복고풍 방탄 옷까지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뭐냐 그 레트로가 유행이잖아. 역시 너희 할머니 센스쟁이. 에휴, 다행이다. 당연하지. 내가 노래 불러줄까? 이래 내가 할 때도 알려줄게. 보냈어. 생일 축하해. 생일 케이크 뭐야? 초코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치즈 케이크? 궁금하다. 어? 뭐야? 민트 초코? 그래. 취향이 독특. 아니야. 근데 케이크 위에 유치하게 왼쪽 주스 너무 웃기다. 크크크. 아, 그게 아니고 너 유치하다는 뜻 모르는 거나. 유달리 빛나고 아름다워서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작품이라는 뜻이야. 그래?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그럼 나 밥 먹으러 가야 해서 실시간 끌게. 부모자들한테 물가 당하고 무서워서 껐다가 다시 실시간 킹키퍼입니다. 많이들 데려와 주세요. 아, 괜찮아. 내일 주면 되지. 아, 그거 우리 엄마가 문구용 칼로 선배여가 실려서 한겨울 한겨울 정성스럽게 깎아주신다는데 열심히 학교에서 필기하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정성스럽게 깎은 거니까 집중 잘하라고 하시면서. 근데 우리 엄마가 깎으신 연필 때문에 네가 집중을 못했다고 하니 내가 너무 미안하다. 친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해들어. 엄마한테 친구 송이가 엄마 연필 작품 사이 감상했다고 전해드릴 거야. 실시간 복구되어 다시 실시간 켰어요. 역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하나 봐요. 빵빵이 안녕. 저번에 한번 심심해서 장난으로 시청자분들께 시비 걸었다고 신고당하는 바람에. 내 노트랑 신화에 써있는 글씨 말하는 거야? 그거 내 글씨체 아니고 우리 엄마 글씨인데? 엄마가 새학년 된 거 축하한다고 이 이름 직접 써주신다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한 시간 동안 글씨체 연습하시고 써주신 건데 너무 유치해 보이는구나. 그래?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엄마가 들으시면 무척 좋아하시겠다. 안녕! 지뽀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우리상. 우리 아빠인데? 아빠 옷 엄마가 생일 선물로 아빠 사드린 건데. 아침마다 엄마가 옷 골라주시는 건데. 알겠어. 봐봐.